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8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픽은 인공지능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some patients, 몇몇의 환자들인데, 자, with a change in the body appearance or function까지, 얘가 동사죠. 복수, 복수동사. 자, 어떤 환자라면은 변화를 가진, 그때 body의 appearance는 외모, 외모나 혹은 function, 기능. 기능의 변화를 가지는 환자들은 자, extremely하게, 극도로 sensitive, 극도로 민감하다. 자, 민감한데 verbal 하면은 언어 그리고 비언어적인 응답에 of healthcare team 이 건강 돌보는 팀에 자 positive는 긍정적 자 matter of fact 사실에 입각한 접근 자 사실에 이거 아니고 입각 한 Oops. 접근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 접근은 자, to 어디에? approach to죠. 어 care. care에. 자, 실제는 approach가 주어고 to care까지도 이렇게 묶이죠. 자, provides가 동사예요. 제공해 주는데 모델을. 자, 어떤 모델은 for the patients. 자, 누구를 위한이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저 모델을 제공해 주는데 to follow가 앞에 나오는 저 모델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or는 의미상이죠. to를 뭐 진주어로 잡아서 상관없겠네요. 여기서는 우선 진주어로 잡는 게 어순이 좀 많네요. 그래서 진주어 자, 동사원형 자, for example 삽입조 주의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 when you observe 너가 관찰 하게 될 때, 그래서 관찰하는데 positive 긍정적인 변화를 in patient's behavior 환자의 행동에 있어서, 자 note는 좀 명령문으로 썼어요. 주목해라, 있은 뭐를 이 change를 변화를, 자 그리고 allow it to be 허락해줘라 환자가 자 to establish 하도록 자 be죠. 자 그러면은 원래 설립하다는 뜻이죠. 설립하는 데서 의역해서 확신 하게 하도록 its meaning 뭐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뜻이에요. its meaning 의미를 자 간호사들은 가지는데 자 significant은 상당한 자, 효과를 가진다. 자 그래서 effect on이에요. 누구에 대하여 about의 뜻으로 쓰였어요. 환자들에 대하여 자 by ing 자 conveying 전달함으로써 자 genuine이 진정한 자 interest 뭐 흥미와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진정한 흥미와 acceptance는 수락. 수락을. 진정으로 간호사가 나를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죠. 자, including self concept issues. Including self concept issues in planning and delivering of care까지.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네요. 자, include 포함시킨다는 거죠. 자, self concept issues는 스스로 개념 문제 이슈라고 해도 되겠죠. 스스로의 개념에 대한 문제들 in planning, in the planning 계획과 돌본대 전달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 can positively 부사로 썼고요.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influence 썼죠. 이렇게 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환자들의 outcome 결과에 예. 자, 그 다음 building a trust nurse patient relationship 아, 또 더럽게 길게 썼네요. 자, that incorporates both the patient and famil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까지 또 이렇게 묶여서 동명사 전체가 이렇게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형성하는데 신용을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자, 이렇게 형성하는 것은 enhances가 동사로 썼죠. 지금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썼단 말이에요. 자, 자 어떤 관계냐면 또 종속적으로 설명 들어가요. 관계 자, 관계인데 통합 통합시키는 통합이죠. 자, both A and B를 통합시키는 관계예요. both A가 지금 the patients, patient 환자와 and B, 가족을 결정을 만드는 과정에 포함시켜서 통합시키는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신용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강화시켜. 그러니까 무언가 의학적인 결정할 때다 들어와봐, 가족들 모아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하면은 신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인에시스, 강화죠. 강화시키는데, self concept, 스스로 뭐 컨셉 개념이라고, 스스로의 개념을 만들어준다. 자, 그다음, 자, nurses individualize their approach. 자, 간호사들은, 자, individualize는 개인화 시킬 수가 있는데, 뭐 차별화죠, 개인적으로 그들의 접근을. 자, by highlighting the patient's uniqueness. highlight는 강조함으로써, 강조라고 하는 강화시킴으로써거든. 강화시킴으로써, 자, 환자들의 유니크한, 독특한. 잘안 돼요 오늘. 자, 독특한 needs, 욕구, 필요들을. 자, 그 다음 여기서는 by ing 생략구조죠. by incorporating 함으로써, 통합시키면서, 통합함으로써 대안적인 healthcare practice. 그러면 건강을 돌보는 practice는, 여기서는 밑에 왜 연습이란 뜻이 아니고 방법 혹은 관행을 말하고 있어요. 혹은 여기서도 많이 메서드는 관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뒤에. 관행들을. 자, 그럼 method는 수단인데, job of spiritual expression, 영적인 표현을 into the plan of care. 그럼 계획인데, 이런 돌보는 계획에. 자, it 가조를 썼죠. 이것은 중요한데, 자, important인데 진주어예요. 자, healthcare provider가 건강을 돌보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자, 그래서 important라는 단어 때문에 여기 어법을 좀 보시면은 사실상 좀 should가 생략됐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사 원형으로 should care의 뜻을 가져요, 사실상. 자, understand, 이해해야 된다고. 자, degree, 정도를. 앞에 선행사 정도인데, 자, 위치가 받아줄 것 같지만 여기서 사실상 완벽한 문장이 아니죠. 보시면은 주어 in self-esteem affects, 자긍심이 영향을 주는데 환자의 outcome, 환자의 결과물에. 자, to the degree가 빠졌죠, 여기서는. to the degree 하는 정도까지 얘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럼 사실상에서 to가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로 가야죠. 그래서 to which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혹은 where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바꿔서.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제를 정리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의학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 뭐 얼굴 표현이라든가 말로 하는 표현들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잘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팀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에.